너 아직 딱지 깰 나이 아니야. 어? 짝짓기 하고 싶어? 아직 너 아니야. 너 아직 한 살밖에 안 되잖아. 두 살 되면은 짝짓기 시켜줄게. 알았지? 알았어? 대답해. 알았다고 하네요. 자, 알령농장입니다. 여기 팽맨 합사장 근황인데, 한 통당 약 50마리씩 들어가 있어요. 이게 150마리 다 합사하고 있는데, 얘들이 구멍에 딱 들어오면 자기를 끼리는 안 건드려요. 딱 빗자루면 골라서 먹는데 얘들이 다 자고 있네요. 나와볼래 얘들아? 이게 낮에 이렇게 찍으면 또 나와 다 들어가 있고 밤에 찍으면 다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거든요. 아, 밤에 찍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나와 있는 애들은 다 재밌습니다. 이렇게 얘도 먹고 있고 너도 먹을 거지? 입질했는데 방금? 해서 기도라면 2일에 뭐 100마리 정도씩 풀어놓으면은 싹 없어지더라고요.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. 이렇게. 아, 근데 이거 물그릇이 이유가 없어. 기도라면 업고 다니네 아주. 일단은 얘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서 금방 안 줄어드는데 아마 그래도 한 3시간 2시간 후면은 없을 거예요. 기도라니까 아예 밤에 줄 걸 그랬어요. 입질은 하는데 입질 나름 적극적으로 하네요. 근데 못 먹습니다. 제가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퍼시픽맨은 원래 야생에서 곤충 먹이 비율이 꽤 높아요. 다른 팽맨에 비해서.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곤충류에다가 뭐 간단히 더스팅만 해서 먹이는 걸로도 키울 수가 있는 애들이고요. 물론 육식성 먹이 육법 비교로도 육식이죠. 충성들 제외하고 육식성 먹이를 한 번씩 주는 게 좋긴 합니다. 말하기가 무섭게 먹었네요. 아니 왜 내가 찍고 있을 땐 안 먹는데 카메라만 돌리면 바로 사냥이 성공하냐. 여기도 그렇고 애들 이제 하나둘씩 깨어나네요. 좀 진동이 느껴졌는지. 그리고 또 물 뿌리면 또 깨어나요. 근데 지금 물 뿌릴 수가 없는 이유가 귀뚜라미 몸에 칼슘제 같은 걸 묻혀놨기 때문에 지금 물 뿌리면은 그 칼슘제 같은 게 다 싹 씻겨 나가겠죠. 그리고 추가로도 찍어볼 게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짜자잔 뱀들 블랙킹 스네이크 갓 부화했네요. 지금 뭐 이번 달에만 블랙킹 스네이크가 한 40마리 정도 태어났어요. 근데 전부 다 저기 안산의 펫샵 안산의 펫샵이 꽤 많아요. 더비스드팜 안산점으로 전부 다 가고 있고요. 얘들은 이번 주에 태어난 뱀들 사이즈 좋아요. 근데 지금 좀 뿌얘졌네요. 이제 탈피 시기가 들어가가지고 오늘 태어난 애들은 뭐 당연히 뭐 까맣고 아우 이쁘다. 아직 몇 개 더 있는데? 오늘 태어나야 할 날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당연히 태어나졌네요. 한 녀석만 빼고 다 태어났네? 한 녀석만 빼고 태어났네요. 여기는 아직 얘가 태어나진 않고 딱 만지니까 엄청 움츠러진다. 자 일단은 얘들도 오늘 이제 또 다 더비스텀으로 가게 될 거고 한 마리가 아직 안 태어나서 못 가겠네. 얘는 제가 키우죠 뭐 한 마리는.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갖다 드리거나. 자 아우 뱀들 바글바글해요. 아 또 번식왕 알약농장이잖아요. 뱀 번식만큼 또 제가 잘하는 것도 없긴 하죠. 뭐 브리킹 킹스네이크가 또 번식이 쉬운 것도 있고. 자 이제 여기는 우리 새로 들어온 픽시프로 아성체급들 합사장이에요. 먹이는 기트럼이 주고 있고 사실 이게 세 번째 트라이예요. 왠지 알아요? 제가 영상을 날려 먹었어요. 그래서 다시 찍는 건데 뭐 픽시프로그는 걱정이 안 해요. 딴 애들은 뭐 여러 번 찍는 거면은 먹이를 안 먹을까봐 안 먹게 되니까 아 걱정이 많은데 솔직히 픽시프로그는 하루에 몇 번을 주든 다 먹는 놈들이라서 애들이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. 이게 오늘만 세 번째 먹이 급인데 뭐 픽시프로그는 뭐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있으면 다 먹어요. 되게 바보같이 움직인다.
얘가 제일 크네요 지금. 아성특급들 한마리 5만원 3마리에 13만원의 브랜직입니다. 아 영상을 다 날려가지고 다시 찍어야 될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. 아 원래 카팅카 팩맨들 피딩까지 찍어놨는데 얘들은 팩맨들은 과식하면 위험하니까 얘들은 일단은 뭐 그냥 그냥만 찍어보고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아쉽네. 카팅카 팩맨들 목욕하는 영상입니다. 원래 먹이 먹는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이 그 찍은 게 날라가 버려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. 목욕하는 영상이라도 찍어봐야죠. 아 카팅카 팩맨들 많이 컸습니다. 이렇게 녹색이 진한 개체들도 있고요. 물론 분양하는 개체 없습니다. 다섯 마리 다 제가 키우는 애들이요. 아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선명한 녹색에 대비되는 선명한 검은색 그리고 외형도 멋있어요. 얘는 수컷인데 얘는 제가 제일 아끼는 얘 갈색이 진짜 쨍하게 너무 이뻐요. 그쵸? 와 이런 팩맨 어디서 못 봅니다. 애초에 카팅카 팩맨을 볼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여기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갈색이 섞인 애들도 있더라고요. 이뻐요 이런 애들도. 하고 이렇게 갈색이 연하게 올라온 애도 있고요. 진짜 연하죠. 얘는 뭐 어디 뮤턴트 계열 같이 생겼어요. 종류면은 하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어 물지만 이들 아 나까지 부네 이제 물지만 그래 어디 침들 불어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어 내 손가 애들이 방금 먹을 먹었는데 먹성이 좋아요. 손가락도 물라 그래.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만 놀려야겠다. 진짜 물리겠다. 이게 뭐 팩맨한테 물리는 분들이 많은데 팩맨 좀만 다를 줄 알면 팩맨한테 사실 물리는 게 더 힘들지 않나 생각하십니다. 저는 화가 났구나. 꾹꾹거린다. 화났어? 미안해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도 수컷이에요. 이제 성장을 안 하더라고. 이게 다 큰 건가? 카팅카 팩맨 정보가 없다 보니까 물론 좀 작게 자란다 이런 정보가 있긴 한데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가지고 카팅카 팩맨들은 아 이게 얼마큼 거지. 너 또 친구 물어? 야 친구 물지 마. 넌 또 뭐야? 얘는 짝짓기 하려고 달려들고 얘들은 둘끼리 싸우고. 너 아직 짝짓기 할 나이 아니야. 어? 짝짓기 하고 싶어? 아직 너 아니야. 너 아직 한 살밖에 안 되잖아. 두 살 되면은 짝짓기 시켜줄게. 알았지? 알았어? 대답해. 알았다고 하네요. 자 일단은 카팅카 팩맨 넘어가보고 아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좀 알차게 한번 준비해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괜히 또 편집하는 시간도 늦어지겠어요. 영상 편집이 날라가 버려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가지고. 자 일단은 아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 너 친구 물었어? 안 물었구나. 미안하다. 내가 또 오해했네. 아 얘도 꼭 버즈 풀어가고 교집한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귀엽습니다. 자, 끝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